소중한 추억을 지키기 위해 설치했다. 윈도우 XP 배논. 얘 깡통이랑 50이 아니야. 맛집이라고 가격을 올렸어 얘가. 이치고크 싸움 잘하는 애고 다른 그렇다고 뭐 다른 캐릭터 상대 못하냐 아니야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잘해. 근데 어저께 동네 형이 뭐 장채로 뜨끔한 맛을 보여줬다고 들었어요. 근데 동네 형 장채한테 당한다고 그건 아닙니다. 동네 형 장채한테는 중국 네임드들도 다 한 번씩 겪고 가. 어려워. 크리스로 최번개를 못 이기기 때문에 캠이랑 마이크 한번 끄고 해보죠. 왜냐면은 뭐 캠 마이크 끄면 승률이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보다 내가 체력 소진이 좀 덜해. 체력 소모가 좀 덜해요. 캠이랑 마이크를 끄면. 그래요. 박상현 씨랑 한번 해봅시다. 아하하. 은배님 고맙습니다. 깡통 다운로드라. 일단은 지금은 내가 다운로드 당한 느낌이 확실하지만 자기한테 짐을 다 넘겼네. 자기야 혼자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지게 하다니.
점프 약손했으면 초상냈는데 아 괜히 욕심 부려서 강손으로 바꿨네. 오늘의 레파토리에서 답을 못 찾으면은 결국에는 이제 고고전 연습해서 고로로 커버를 해야 되는데 요새 제가 고로를 너무 안 해가지고 자신감이 없어요. 도망가면서 어퍼만 살살 계속 치는데 저게 정답인데 어떻게 정답을 안 해.
어우 씨. 잘한다, 어렵다. 차라리 좀 다르게 해보자. 깔끔하다. 크리스 깔끔하게 이겼다. 보러 가면 되네.
아, 많이 때렸다. 불가만이라니 진짜. 아, 에너지가 불가만이다. 크리스 할만하네. 계속 하다 보니. 또래야, 또래야. 야구르지? 장풍류한테 야구르지? 차라리 장 라이프 클락보다 장풍류가 고르라 할 만하다. 차라리 이효리 적용 이효리 데뷔곡인데 사실은 아우 라이프 클락보단 차라리 얘가 낫네. 아유 군발이 새끼들. 例如 스고얼 리시라이스. 에? 웬 중국어입니까 이거 뭐예요? 웬 중국어로. 감사합니다, 동생님. 에이, 야구르지, 새끼야. 드디어 걸렸구나. 꼬레야 야샹 꼬레야
야오토메를 이걸로 때리다니. 아, 안 돼. 아, 존나 도망가네, 진짜.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맞아. 깡통아, 맞아. 그게 정답이야. 존나 도망가네. 나는 열받지만. 한번 못 참는. 야! 아, 저걸 피다만요. 크리스를 얘 잘하네. 크리스를 잘하는데 뭘 생각하는지 조금 다른 애들이랑 다르다. 날카로움이 있는데 다른 애들이랑 노리는 바가 다른 것 같아. 잘하네. 이어리로 계속 뒤구르기로 도망가는데, 아, 저것이 좀 안전하게 쫓아갈 게 없네. 야! 좋아, 이 정도면 깔끔하게 이겼지. 아, 이놈은 왜. 아! 역카드, 아! 아, 숨질라, 역카드.
아, 존나 열받아. 아, 열받아, 씨. 아, 열받아. 아, 혈압이랑 샹, 샹. 여기 절로 나오네. 시간 좀 더 주면 안 되나? 60초로 좀 모자란데? 여기서 저렇게 되냐, 장풍이? 아이씨, 안 열받아. 지상장풍 땄는데, 딱 공중 가자고 내려오면서 공중장풍이 됐네. 아, 아까 레벨이 낮네요. 순간 맞은 자고 레벨이 낮네. 크리스 내공은 아이, 차이가 나는구만. 크리스 내공. 이효리야, 그만 좀 까불어. 짜증나. 이효리는 빨리 스킵하고 크리스 고로 상대하러 가고 싶어. 쉽네. 농담입니다. 어렵습니다.
또래야. 아! 오버했다. 아. 자, 이거 역전 당하면은 기권 패할게 그냥. 이거 역전 당하면 기권하겠습니다. 역전 당하면 진짜 기권 패하려 그랬어 나. 역전 당하면 그냥 야 졌어요. 2대 10으로 졌습니다 하고 그냥 기권 패하려 그랬어. 네, 야쿠자맨이 방어력이 너무 약해요. 고로랑 같이 맞으면 초상나요. 아, 이 야쿠자맨이 방어력이 가갸 정도만 됐어도 너무 약해. 방어력이 세 번째로 약해요. 김오팔 98, 98에서 나이스! 야쿠자맨 잘했다. 네 역할은 했다. 나이스! 아 이래 이 정도 그래 이 정도 공방이 돼야지 게임이 되지. 그래 이 정도 공방이 돼야지. 아이씨 이 정도 공방 되면은 괜찮은데 아 내 크리스 경력과 내공이 너무 적어서 그래도 불안하네요. 좀만 더 쫓아가 보자. 레디 고!
아휴, 이 아웃소프트 진짜 왜 나가는 거야 도대체. 에휴 진짜. 아, 저 쓰레기 기술. 아, 저 아웃소프트 진짜. 계속 구멍만 가네. 지금이냐? 아 짜증나. 잔상대첩보랑 부르기만 하루종일하네. 옆에서 미안하다. 되게 잘하는거지. 이렇게 내 패턴을 알아. 아, 내 패턴을 말이 봤냐? 아까부터. 야, 이게 어떻게 잡혀? 아, 진짜. 야, 저게 잡히냐? 존나 멀었는데. 존나 멀었는데, 씨, 배신감 느껴지네. 아니, 마지막 머리 잡기는 당연히 아무도 안 걸리고요. 3초밖에 안 남았는데, 아, 2-3초밖에 안 남았는데, 머리 잡기만 안 걸리면 이기는데, 무조건 되지. 그거. 그 전에 안장왕발 각해 늘렸는데 저렇게 먼저 잡히냐? 에이, 짜증나. 이런 식으로. 두건맨보단 낫지. 에휴, 이러니저러니 불평해도 두건맨보단 낫습니다. 아유, 계속 불러라 이 새끼야. 하도 굴러니까 달려가서 쫓아가게 됩니다. 너 나랑 비슷한 종자구나. 너 나랑 비슷하다. 속에 나랑 플레이가 똑같은데? 저 부르기 저 나랑 똑같은데 얘 나랑 같은 종자네. 반갑다. 캐릭터만 다르지 똑같네 나랑.
아 유도맨 새끼. 아 유도맨 지긋지긋한 유도맨. 아 이건 뭐지? 아 그건 무슨 현상이지? 어째 이 새끼 막 하는 것 같다. 야, 왜 이렇게 막 해? 이 새끼 아까부터 보니까 게임을 막 하네. 야, 내가 그렇게 웃어? 죽어, 이 새끼야! 아까부터 계속 막 해, 이 새끼. 아, 계속 찔러. 乔曼 格姆夸. 아 근데 아까부터 왜 자꾸 중국어가 나와요? 아까부터 왜 중국어가 나오지 계속? 아 진짜 미치겠네. 눈배님이 후원해주면 왜 자꾸 중국어가 나오죠? 안돼! 이 새끼 안돼. 아 딱 죽네. 딱 죽네. 1도트 남으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냥 죽네. 야마로 이열이 너무 어려워. 죽어줘, 좀. 야마로 이열이 어렵단 말이야. 죽어줘. 아이씨. 야, 나 허다 방전을 딱 미치겠다, 진짜. 오우 샤! 아씨! 아, 도트전의 마법에서 자꾸 당하네. 바닥을 쓸고 다니는 구르기 일선끼리의 만남 대놈 이겨라 타이틀. 안돼! 아 초상난. 살려줘. 살려줘, 이 새끼야. 나 고로전까지 갈래, 이거. 그래! 고로전까지 갈래. 어차피 고로전 못 이기겠지만. 아, 자기 없는 것 같아. 어우, 쌈. 어우, 쌈. 아, 날 봐도. 각현한데. 자비가 없네. 존나 많이 봤어. 다이슨 V11과 LG 코드 제로의 치열한 혈투. 아까부터 중국 하시더니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소리예요 아까부터. 아 짜증나.
넣어버린다 이 쌍통. 넣어버릴 거야. 킬킬킬킬. 그래도 요리 쉽다. 아, 짜증나. 아, 저 크리스 맥기. 짜증나. 아, 잘했다. 아, 역시 야마자키 방어력 존나 키. 아, 저 정도 에너지가 죽다니. 아, 존나 많이 받았네. 진짜 야마자키를 못 이기는 바람에. 아, 진짜 미쳐. 아, 하하하. 에이, 진짜 진짜. 일단 얘는 지금 상태로는 이기기 너무 어렵네. 잘한다. 아유, 재밌었다. 어떻게 의외로 그래도 두건맨보다 크리스 할 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두건맨은 이기는 이겨도 어려워 계속. 근데 크리스는 어느 순간은 이거 되게 할 만한데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 크리스는 두건맨은 내가 이기고 있어도 계속 불안해요. 이기고 있어도 7연패 8연패 당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어 고로 상대로. 근데 크리스는 약간 삘 받으면은 이거 고로 충분히 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점이 있어요. 근데 뭐가 안 좋냐면은 내가 크리스 맞짱을 잘 못해. 베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